아, 전략. 네, 전략. 네. 전략, 전략. 네. 내가 넌 남자다라고 알리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건 이미 경험했다. 그러니 루카쿠와는 연관이 없는, 그러면서 동성인 자가 말하기 쉬울 거라는 이유로 크리스에게 진상을 전하는 역할을 덮어씌운 게 아니라 부탁했다. 크리스의 등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루카쿠는 낯을 가린다. 나도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딱딱한 태도였다. 지금도 크리스에게 약간 벽을 세우는 게 느껴진다. 맞아요. 고추 뗄 거면은 군대 가기 전에 뗐어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진짜. 안 되죠. 남성과 여성의 뇌의 활동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았다. 남성은 右脳가 활발, 여성은 左脳가 활발なの. 지나미니 右脳は 画像 처리とか 空間 처리, あとは 総合的な 판단력 なんかに使われる. 3. 脳を使うのは 言語, あと計算とかかな. そうそう, 右脳と左脳をつなぐ 脳梁っていうのがあるんだけど, 女性の場合は これが発達してたりする. ほら, よく言うでしょ? 女性は 2つ 以上のことを同時にできるって. それは 脳梁が発達してるからだって言うんですよ。いや、新品ワン。 어차피 군대도 꿀빨고 왔는데 시원하게 한 빼고. 아, 이제 그만 얘기해요. 이동하자. 네. 열받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요. 그만 얘기해. 네. 일단 이제 게임에 집중합시다. 후원 감사합니다. 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どっちかっていうと とんでも科学に近い俗説であって. 저는 네.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세계에서는 남자로 살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다음 세상으로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지금은 남자로 살고 싶어요. 네. 지금 남자로 살고 싶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試してみてもいいかな? 何をですか? あなたの脳が女性としてのパターンを示しているのか 男性としてのパターンを示しているのか マッピングしてみたいの. マッピングって何ですか? 脳波マッピング. あなたの脳波をサンプルとして取らせてもらうだけ. 아프지 않으니까 싫대요. 大丈夫だから. 오마에바どこの変態親父か. 나니요? 나니요? ではない. 何のためにここに来たのだ. 루카코を怯えさせてどうする. 私はただ彼女に貴重な被験者として. 帰れ! この実験大好き子が. ああ、そう。せっかく協力してあげたのにそういう扱いなわけ。だったら言われた通りに帰る。あとはあんた一人で頑張りなさい。 자, 돌아와 버렸죠? 식시 때문에 신사를 갔다. 마키세さんは何の話を。つまりだな. 결국 내가 설명해야만 하는 건가? 오마이와. 야,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재벌 필요도 없이 뻔했다. 마유리가 나타나겠지, 마유리. 오카리! 어! 있다! 아노네! 마유씨와오카린이가까리나노데스. 똑같은 말 하겠죠 또? 네. 14일에 이 소리 들었다. 오늘은 12일. 오카린테바 루카짱이 소단사를. 오카리. 그래가라 아이니 이때 그래가라. 지금부터 만나러 갈 생각이니 걱정 마라. 소나노? 요깟다. 어, 메일이 올 텐데. 오케이. 중요한 얘기가 왔대요. 역시 왔군. 이제 야나바야시 신사로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 그때 그 고백이다. 펴펴펴펴펴펴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마무 고추자 가서 다리 사이에 끼면 여자 같은데 태국 안 가도 됨.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신 제 거시기 봤습니까? 아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증명할 수도 없고 이거.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크리스찬, 내 데려노? 팝콘 가서도 까면 안 돼요. 네. 팝콘도 네, 노출은 안 됩니다. 오키텍스 그래! 으르사이나. 크리스찬! 뚜뚜루! これから柳林神社に行く。 お前もついてきてくれ。 オペレーション クリスティーナ 2だ。 15日 まゆりちゃんが 危ないことになったから。 거의 협협협협협협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야 이 게임 중간 평가 좀 해. 게임 재밌어요. 네. 초반에는 조금 지루했지만 네, 중반서부터 조금 이제 흥미로워지는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후반 부분이잖아요. 지금 엔딩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완전 재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쓸데없는 스토리들 좀 길게 늘어뜨려 놓은 것도 있긴 해요. 네. 그것도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미묘하게 톤 크게 나오는데 하지만 그건 그거 이미 유비무한 준비는 갖췄다. 지금이야말로 오퍼레이션 크리스티나 2를 발동시킬 테다. 저 실험장 좋아하는 소녀가 끼어들면 상황이 번거로워질 테니 몰래 내 뒤를 따라오겠다. 하기 싫다는 크리스를 억지로 준비시켜 신사 입구 계단 옆길에서 감시하고 있으라고 했다. 스마! 저도다게 맞대 그래. 갓게임입니다. 갓게임. 야 리아즈. 前人の気も知らずに何がリア充だ今のルカ子の話聞いていたか今北産業聞いてなかったのか告白15日までそしたら男に戻る告白でも何を信じて私は。 자, 루카코의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자로 돌아가는 거잖아. 하이테와 루카코다소. 도코가 불만나노? 안나니 카와이노니. 시카시 오토? 모토와 오토코다타난테노 안타노 모소카모시레나이시. 저는 안 해요. 와타시카라 미레바 카노조와 사이쇼카라 카노조. 저는 아닙니다. 칸넨 시나사이테. 자네. 아 근데 삐삐 번호를 캐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연도가 2010년도인데 네, 갑자기 너의 어머니 삐삐가 삐삐 번호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둘러대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만 응? 아 소데스카 난다카 대체 어딜 봐서 하지만 그 4일은 내게 길 것인가 아니면 짧을 것인가. 확실히 루카코는 가련해 보이는 외모다. 팔과 허리도 가늘어서 무척 연약한 이미지다. 피부는 설화 석고처럼 투명하다. 솔직히 말하면 루카코가 남자였을 때부터 몸짓에 몇 번이고 시선을 빼앗긴 적이 있다. 지금의 루카코는 생물학적으로 틀림없는 여자니까 사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도 그다지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그 동시에 내겐 루카코를 남자로 되돌린다는 사명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유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만약 여자였을 때 루카코와 사귀다 혹시라도 내가 루카코에게 반해버린다면? 그 남자로 돌아간 루카코를 난 남자로서 바라볼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을 억누를 수 없게 된다면 그 뒤에 날 기다리는 건...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게이득 아닌가? 왜요? 왜 게이득이죠?
지금 루카쿠와 사귀는 건 아무 문제 없다. 물론 마음의 정리는 되지 않겠지만 않았지만 귀여운 것은 정이니까 상관없다. 주저하는 이유는 그 외의 일을 생각해버리게 되니까다. 루카쿠가 어떤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게다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연애가 아니라 마유리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마유리를 구하기 위해선 루카쿠의 협력이 필수도 불가결한 상황. 여기서 거절을 해 루카쿠를 올려버린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마음의 문제는 제쳐줘야만 한다. 받아들이자. 루카쿠의 교제 조건을 받아들이자.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루카쿠에게 반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루카쿠의 마음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반하면 안 된다. 반한다는 건 언젠가 금단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루카쿠는 남자래요. 잊지 말자 이 마음을. 오이 오토코다세. 이이다로. 오마에토 츠키아오. 15일의 夕方までだが. 나ぜ泣く? 아, 기모는 것 같다고요? 이와れるかと. 좋았다. 이야기하듯 읽어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얼굴을 빨갛게 물들인 채 눈물로 범벅이 되어 정말 기쁜 듯 그러면서도 약간 부끄러운 듯 수줍어하는 루카쿠의 모습을 본 나는 카와이! 으흑! 야바이! 반하면 안되는데 반해버릴 것 같다. 심쿵해버렸죠?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어째서 이 녀석은 번번이 남자의 마음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거냐? 분명 일부러야. 그게 틀림없어. 안그러면 이상해. 루카코 오소로시코. 난다. 데이트? 펴펴펴펴펴펴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 망씨랑 술 먹고 전혀요, 전혀요. 눈빛이 네. 뜨겁긴 하더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 뭐지? 대 뭐지?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니? 그다사이. 난 나토? 데이트? 확실히 연인이 되었으니 둘이서 어디론가 가는 행위를 데이트라고 부를 수 있겠지. 사귀기 시작했는데 바로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건 역시 안 되겠지? 이끄는건 문제는 아니가. 누구에 이끄? 딱히 생각해둔 건 없는 모양이다. 오카베산의 이키타이 도코로니 이키타이 데스. 즈마리 오카베산가 스키난 바쇼오 시리타이 카라. 그 말은 내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소리 아니냐. 무슨 말 해도 용서받을 귀여운 얼굴의 소유자란 정말이지 비겁하다. 난 그저 뒤통수를 벅벅 긁었다. 그럼 그 계획은 내일까지 생각해두지. 아무튼 조금이라도 빨리 너무 달달해서 충치가 생겨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렇게만 대답했다. 오이 괜찮은 거냐고. 안돼 한숨을 쉬며 아직 인적이 드문 만세교를 빠르게 건넜다. 소레데? 크리스가 내 뒤를 따라오며 말을 걸었다. 토리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결국 付き合う ことに なったの? 뭐 우르시바라さんの リアクション 見てたら なんとなく 予想は つくけど. お前 見ていた? 오카베가 見てろと 言ったんだろ? 그랬었지. 그럴 쓸모도 없었지만. 아시다. 데이트다 そうだ. 작게 코웃음을 쳤다. 좀 전부터 날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다. 교기의 마트 사이언티스트さんって 女子高生と 데이트したりするのね. 진짜 교기じゃないの. 크리스 이 자식 빈정대는 거냐? 녀석은 여기 내버려두고 얼른 라보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크리스가 어깨에서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겼다.
何をする。ごめん、ちょっとイライラしてて言い方がきつくなった。그래, 크리스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짜증이 났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관자놀이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마유리를 도와주기 위해 이 선택을 했다는 거야. 네? 아시다 데이트를 할 때도 플랜은 있어? 데이트 계획? 자, 데이트 계획 이런 거 없죠? 네. 너는요? 없어. 저시요. 오마니 아이삭 크리우톤 도나지 IQ 170 IQ 저번에 160 몇 아니었나? 164 아니었나? 이번에 170이라고 하네. 기억이나 맞다 사이엔티스트. 그래? 도저 맞다 사이엔티스트가 아닌 이상 興味가 있는 건 남녀의 연구예요. 세도 미테모 도테데스. 본토니 아리가. 이마노와 오노레 この 조시 후세가 스케스케토 신짓을 쓰이테 그레다나 許さない 絶対にだ 다이타이 소유 오마이와 どうなのだ 오레니 공기를 타れる 호도니 게이토 케이케이와 호프나노카. 크리스의 볼이 한순간 경련을 일으키는 게 보였다. 소레 미로 오마이다테 벤쿄야 켄큐니 아케크레테 소이타 케이케이와 제로나노다로 토이 아메리카노치데 사미시 세이슌 지다이 오쿠테키타노다로 에? 으르싸이 바진데 아레카. 처녀인게 뭐가 나빠. 그러네요. 좋은거야. 맞아. 띠용. 벙쩍어렸네요. 헉. 秋葉の中心でバージンと叫ぶ18歳天才少女か。이름있는여러블로그에서다뤄도이상하지않을만큼문제발언이군이른아침이라다행이지만그래도적지않은보행자들이웃으면서크리스를주목하고있었다바사와가에르와요크리스는빠르게걸어갔다30년간갈고닦았다고요그렇죠아이테니아타이르인쇼이카니욕스르카데아르不潔な格好は論外。特に髪はきちんと散髪すること。長髪は汚らしく見えるので NG。服装に関しても、ぴったり合ったサイズのものを着ていくこと。マモーニン、特に秋葉系の男子も大きめのサイズの服を好んで着ている傾向で。ふきあんげ、감사합니다。これは정말그럴까요？ね。그건사실다른세계선의와모가아닐까요？지금여러분들이지금화면에서보고계신와모는네다른데베타세계선델타세계선에서온네와모가아닐까요 이미동정을상실해버린와모가아닐까첫데이트ではお互いに緊張していることもあって会話が途切れがち重要なのは会話のキャッチボール그건얘기할수없습니다왜냐디메일로과거를바꿨기때문에과거서부터지금까지네어떤일이라는지저는기억을못해요네 그래서됐을수도있고안됐을수도있고특히여성은대화를하는것을좋아하는데むしろ男性は女性の話を聞く側に回ってあげるべき했을수도있고안했을수도있습니다ただ聞くだけではなくきちんと相手を聞くことが必要話をちゃんと聞いてくれる人だと思う첫경험썰남자랑한것도동정된거냐아니요 그건아니죠와모님로또번호좀알려주세요지금생각나는번호2 12 22 32 42 45갑시다22 32 42 45とりあえず普通に喋ることから始めないと。あ、例のバカっぽい高笑いは当然禁止ってことで。そもそもあんたって女の子に優しくないのよね。普段の物言いが尊大すぎる。というか偉そうでムカつく。電波妄想も垂れ流すし。デートマニュアル本を音読しているだけの文才で上から目線はやめろ。このメリケン少女めが。아메리칸처녀래다레가메리켄쇼조다오마에이가니다레가이하이하이도테오츠
知ってる？一度も侵入を許していない砦は頼もしくて、一度も侵入に成功しない兵士は頼りないっていう格言。それは格言じゃないだろ。というか、低レベルの争いにおいて勝ち誇るな。뭐지? 가슴에 뭔가 박힌 것 같아요. 確かに. 이게 아마 처음 거예요. 처음 걸 걸요. 네. 슈타인즈 게이트 그리고 슈타인즈 게이트 제로 그리고 한 다음에 이거 제로 다음에 후속작이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는 테이블 위에 매뉴얼을 놓고 쓱쓱 넘겨가며 읽었다. 자신은 사리게나크 샤도우 가와 와르쿠とか 온나노코니 오카네를 다사세르노와 겐킨とか 이? 고레 아시타노 데이토데 젠부 마무라나이토 다메요.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는 게 과연 내게 가능할까? 아토와 세케츠나 한카츠를 모테이쿠코토 온나노코 오레와 세와가카리데와나이 소카 나는 에어파가 아니다. 레후 마유리나 아니면 크리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크리스가 네 마지막 히로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 네 이거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크리스가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크리스를 살리는 게 마지막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크리스가 마지막 때 넌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 하면서 기민도 남아요 하면서 네 끝나지 않을까요? 待ち合わせ場所には最低15分前に来ておく。 왜 죽었는지 기억 안 나? 지국 물어보면서 마지막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요? 15분만에 도착. 아토와 데이트 코스네. 크리스도 사실 네 아까 전에 네 아메리카 처녀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마음만은 처녀 아니겠지? 나르호도. 이가이토 지미난다나. 갑자기 윤호가 생각이 나네요. 첫 데이트という ぐらいだから. 夕焼けの綺麗なリゾート風海岸へ行き そこでファーストキスを交わ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 あ、それすごくロマンチック。 じゃなくて 童貞思考全開だな。 ドラマや漫画の見過ぎ。 お前もな。 ちなみに相手は未成年なんだから ホテルに連れ込もうなんて不潔なこと考えないでよ。 それはない。 소리야 나이 그러기라도 하는 날은 악루트를 타고 만다. 그리고 루카코는 알고 있는 듯 순박한 녀석이다. 호텔 같은 곳으로 간다는 충격을 받고 기절하겠지. 하지만 거리를 돌아다니는 데이트도 괜찮다는 거군. 그거는 돈도 안 들고 좋다. 냐냐? 페리스와 우리가 주문한 음료수를 가지고 왔다. 오마타세시마시타. 아이스 커피니나리마스냐? 예전에도 그랬듯이 내가 보는 앞에서 시럽과 우유를 집어넣는다. 크리스는 그걸 흥미로운 듯이 지켜봤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 메이드 카페는 첫 경험인가? 데이트 아이템은 페이리스는 크리스의 아이스 커피를 빨대로 정중하게 저으면서 그런 의미 불명의 질문을 던졌다. 나제소고데 마이리가 되대끄는다. 아냐, 지가오노 그냐. 저. 페이리스는 크리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코노코나노냐? 에? 야, 코이츠와 조슈다. 네, 전처 등장했네요. 네, 전처 등장했어요. 전처. 자, 다른 코나노냐? 쿄마테바 이런나 코니 테오 다시스기다냐? 허, 이런나 코니 테오 다시스기나노카? 나니요, 바가나. 아니 뭐 전에 페이리스 껴안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게 언제적 일이었지? 분명 14일이었으니까 타임리프로 12일이 된 시점에서 그건 없었던 일이 되었지? 그건 좀 쓸쓸하군. 쓸쓸하대요.
그렇게 되어 다음날 루카파와 함께 아키하바라를 걷고 있다. 한 개 감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냥냥거리는 별표 본 적이냐? 없죠, 당연히. 네.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지. 아마 근데 일본에 있는 아키하바라 가면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 냥냥거리다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면서 아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담배 한번 싹 빨아주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되도록 사람이 적은 길을 고르자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착착 걸어나갔다. 매뉴얼에 적힌 충고대로 청중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지만 루카코는 알다시피 얌전한 성격이다. 웬만해선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덕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나눴던 대화도 오늘은 번잡하네 맛있다 맛있었다 정도였다. 그리고 돌아가는 코스 선택도 실패한 모양이다. 딱히 아무런 목적 없이 돌아다니니까 주택가로 나와버려 딱히 재밌지 않은 풍경이 될 계속되었다. 넌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여자가 아닌 남자 루카코와의 만남이지만 때는 5월 골드니크였다. 새로운 미래 가젯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찾아 아키바를 돌아다니던 나 카메라 변태 두 명에게 둘러싸인 무녀 복장인 루카코를 발견했다. 야메테 쿠다사이 무리 데스 오네가이 시마스 사진을 1마이 돌아세테 모라우 다케 데 인데 키미 카와이네 이러고 있겠죠? 그 코스프레 스모크 모에르 때유가 고고모데 미코프코 키코나시테루 레이야 미타코토 나이시 고레와 코스프레자 나쿠테 데키레바 카와이라시이 포즈 토테 모라에루토 메차 우레시인다게도 저 아르레 로우앵글러레 미코미코 오버드라이브 노 메구미 땅 무녀무녀 오버드라이브 메구미 땅은 뭐야? 다섯 명의 무녀 소녀가 주인공인 미소녀 변신물 애니. 메인 타겟은 초등학생 여자아이였으나 10대 후반 20대 남성 중에서도 팬층이 존재한다. 기타! 소레 사이코! 메그미던 10대 연애 이어때 클레나 어헤 어헤 아메 앨범 언제 갔냐고요? 솔직히 나도 무녀복에 두근거렸다. 왜냐하면 무녀란 신성한 존재, 신을 모시는 선택받은 직업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여대생들이 알바로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가짜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신성한 무녀에게 촬영을 요구한다는 건 신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한 나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다. 저거의 카메라 구조도 뭔데요, 김이? 넌 뭐라는? 흥, 이 노래를 知らないだ. 자, 매드 사이언티스트래요. 뭐니, 코이츠? 아주 기치. 완전 미친 듯. 소노 미코가. 저, 난という 중2병ですか? 格好よく 女の子を 助けて, 세클に 持ち込もうとしてんじゃね?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잠깐만. 俺だから 도킨は.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와모 님도 저기 있었으면 앵글로 했을 거죠. 아니요. 저는 아마 네 야방을 켜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사진 이제 카메라 들고 한 번만 찍게 해줘 찰칵찰칵 이러지 않고 네 이렇게 뭐냐 셀프 카메라에 셀카봉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하지 않았을까요?
聖なる肉を怯えさせるカメラ小僧。カメラ小僧。なんだと。素人のくせにお高く止まるなって言いたいね。アマチュアの主人、こまなげ増えじまらんこまらんこしてるね。文句言えないでしょ、マジで。違うんです、男です。え、マジで。レア。そんなの嘘だ。こんな可愛い子が男のはずだ。わあもわあもお、밴드님캐릭터코스프레아시구나。밴드님아이디좀알려주실래요。여자저밴드님잘아네요。와무님또캠두개키셨네。어크크루크크。예캠하나키웠는데요。 아왜그러는데자꾸밑에서달린겁니까그러는데。안돼요막이라마시나っていうか男なのに巫女服着てるとか미친거아니야。오라나くてよかった。騙された気分だよ。그때다루타분명히이렇게말했을거다。이렇게귀여운여자귀여운애가여자일리가없어。헤넌여장남자구나。완전오케이자든저녀석들은다루의발톱의밑에때만도못한놈들이다。너야오마이나마이와うるしばらルカ。なぜ俺に謝った。だって僕こんな顔なのに男だし。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いい。お前が男だろうが女だろうが関係ない。だがその悲願だ根性気に入らないな。ついてこい。お前にいいものをやる。そのアイテムさえあればお前は勇気を得る。お前の中に眠る真の力の存在に。혹시당신세원여가있잖아。어떻게그걸알고있죠。그거상당히지난데요。야방에서상당히지난건데。상당히지난내용인데그거알고계시네。欲しくない。내게치카라를줄수있대요。네。오와이마사카소노아토무기점본점에가서사미다를사주실거라고생각도못했대요。이거마치여러분들네저기네뭐냐철물점가가지고칼사다줬다는거아니야이거。이렇게해서나루카코는함께험난한수행을쌓고청심참마류권법을만들어낸것이다。지금떠올려보니내행동은훌륭한정도로부끄럽군。이불안에서몇번이고발차기를하고싶을정도다。とても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でも変ですよね。そんな言葉に。그럼남자일때부터좋아했다는거야설마。네남자일때부터네좋아했다는거잖아요그러면은。네네 네, 네자잠깐만잠깐만잠깐만있어보자。에레알지금한말레알그때루카코는남자였잖아。그렇다면남자였던루카코가나를좋아했다는건가。사오가단번에증발해버렸다。잘봐봐요여러분들왜여자가되고싶어했을까。왜남자로태어난게정말네증오스럽고힘들다고그랬을까。네바로주인공을좋아했기때문이죠。에잉네 안겠썸 이거게임생각보다되게그거네이상한상황을많이만들어놨네생각보다되게네정신나는상황을많이만들어놨네이거そうか
처음부터 여자였으니까 나 루카쿠에 처음 만났을 때 기억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게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겼어? 누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네. 어? 네? 내일도?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자, 아,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게임이야? 보시다시피 이제 롱맨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뭘 패러디인가 이게? 아무튼 뭐를 따라 하려고 한 거는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바로 롱맨2, 메가맨2. 아무튼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맨인 것 같은 척하는 뭔가. 지금 제가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는 롱맨 같은 거. 롱맨 중사. 아, 영상은 감사합니다. 저런 게 있네. 루카쿠는 또 혼자서 감동의 물결에 잠겨든다. 그런 그녀를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고개를 든다. 어깨에서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진대요. 아, 뚜뚜루, 오카에리. 리아지우와 시네. 라보에 돌아오자 방금 듣는 마유리아, 진심으로 내게 증오의 시선을 보내는 다루가 날 맞이했다. 마사카 중2병의 오카린이 간호조가 되기를とか 메시마즈って レベルじゃねえぞ. 루카ちゃんとの デートはどうだった? まあ、なんとか ステージクリアした かも.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네네, あさってのコミマ ルカちゃんとオカリンで コスプレ カップルとして 出てみようって 思ったりしないかな? オカリンからもね、 彼氏としてルカちゃんを説得してほしいな。 マユシーがどれだけお願いしてもね、 ちっともOKしてくれないんだよ。 コスプレ。 でも、 ブラブラオカリンからお願いされたらね、 きっとコロってOKすると思うんだ。 断る。 마유리가 죽는 건 15일 밤. 무슨 낮짝으로 코미마에서 코스프레를 하라는 거냐? 솔직히나ところ 데이트의 面白さが さっぱり 理解できない. 게, 오카린 때문에. それは世の中の 童貞諸君を 敵に 回す 発言だぞ. 謝れ! 童貞に 謝れ! だって考えてみろ。 相手に ひたすら 気を使い 気まずい 中で 2人で 歩き回って 食事をして 帰る。 どうだ? 面白い 要素があるか? そんなこと言うとね、 ルカちゃんが悲しむよ。 好きな人と一緒にいるだけでね、 女の子は幸せなんだよ、 満足なんだよ。 男の子はそうじゃないのかな。 だとしたら、 마유씨は 어째서 마유리가 슬퍼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카린가 마이너리티난다요. 즉가 데이트って言えば 에로 이벤트 たくさんあんだろ. 오마이와 진짜니 바카다나. 뭐니 이때인다요. 테오 쓰나구とか 마지 에로크네. 우드오 쿤데 오빠요 히지니 아테텐노요 조타이とか 에로스기쇼. 소시테 데이트노 오와리니와 키스시테 시메다로. 치쇼 리아주노 바카. 에로게의やりすぎだ. 네네, 루카ちゃんは いつから オカリンのことを好きだったのかな? いつからって、それは
とても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でもその言葉が、だから好きになったんです。 다시 떠올려봤지만 역시 위화감이 들었다. 어딘가 이상하다. 내가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는 그 말, 그 말 루카코다 남자다라는 걸 전제로 한 말이 아닌가? 소다. 소다요. 헨. 어 그러네. 좀 이상하네. 예. 저거 남자였을 때 기억 아니야? 어떻게 루카코가 여자인 이 세계선에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브랜드 페이리사의 일이 떠올렸다. 思い出したね. 페이리스가 叶えたの. 10年前に死んだパパを生き返らせることに. 얘도 기억 살아나는 거 아니야? 점점? 자기 성별이 바뀌기 전에 이를 떠올린 게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된다. 하지만 그 기억이 있으면서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역시 루카코는 남자였을 때부터 내게 호의를? 이거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날 아침날 루카코를 데리러 신사로 왔다. 이미 경내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보자 웃으면서 작게 손을 흔든다. 안녕하세요. 의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오마이니와 오토코다타 코르노 기억이가 노코트이나이카. 루카코는 순간 몸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손나코도 아리마센. 혼토니? 다시 물어보자 루카코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강경한 태도로 파고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매뉴얼에 적혀있던 내용이 박혀있다. 여자애를 슬프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안 돼. 차일지도 몰라. 차인나의 사회관에 걸친 애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무효가 되어 남자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루카코는 그런 녀석이 아니다. 마유리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어떻게든 남자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무른 생각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마유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고는 해도 루카코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을 수는 없다. 나도 루카코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상대를 향한 불신? 시의심? 뻘쭘함? 뭔가 말한다면 뭔가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빈약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친분만이 겹겹이 쌓여 질식해버릴 지경이었다. 라보에 페이리스가 놀랐을지도 모른다. 처음 이 세계선으로 온 직후 페이리스가 있었으니까. 내 행동으로 마유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 페이리스를 불러 코스프레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6개월 위해서 혼자 고민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뇌를 혹사시켜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루카코는 기가 한정으로 애인이 되어준다는 남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지금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야만 하니까. 충실? 대체 어디가? 조금 전에도 그런 실수를 범했으면서 난 루카코를 슬프게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네, 내일은 15일 코미마 개막일임과 동시에 마유리가 죽는 날이기도 하다. 최소한 해가 지기 전까지 루카코와 애인 관계를 끝내야 한다. 내일이 마지막. 하지만 나는 애인답게 루카코를 즐겁게 만들어줄 자신이 없다. 좋아, 이제 데이트에 매달리지 말고 루카코를 슬프게 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자. 되게 기묘하게 흘러가네요. 네, 어중간하게 흘러가는데. 나 어제처럼 루카코를 데리고 가서 마유리를 만나러 가자라고 한 후 같이 전철에 탔다. 오늘은 단둘이 데이트하지 않는다. 시간도 없고 루카코를 상처입힐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작전은 루카코는 국제 전시장 앞 역을 나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내가 선택한 작전은 루카코를 코미마에 데려가는 거. 물론 코스프레 시키려는 건 아니다. 그것만큼 부끄러우니까라는 이유로 마유리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대화가 끊길 일은 없겠지. 동료를 믿는다.
거기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고미마니 요코소 루카짱. ダル。あのね、ダル君はグッズを手に入れるために並んでる最中だから、抜け出せないんだって。ひとしきり戦利品をゲットしたら合流するかもって言ってたよ。 앞으로 한 시간 정도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제 그 녀석 자기 이익을 우선할 줄이야. 오히려 A인 아닌 쪽이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고 루카코도 즐거워했던 느낌입니다. 코미와에 데려온 건 실수였을까? 하지만 루카코는 거절하지 않았지. 코미와에 간다고 했을 때 순순히 따라왔다. 오늘은 마유씨가 회장을 안내해줄게요. 역시 마유리는 평소보다 텐션이 높다. 분명히 들떠있다. 네네. 2人とも 何가 見たい? 루카코, 見たいものは あるか? 예. 루카코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よくわからないので 岡部さんの 見たいものを 見に行きたいです. 俺は別に それほど興味があるわけじゃない. 루카코의 표정이 어둡다. 이런 이 대답은 실수였다. 네네, 루카짱. 코스프레 회장에 있다라네. 절대히 코스프레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부끄러워とか, そういうのはちっともなく, 마유씨의 코스를 着てくれてる 레이아さん, 카에데짱과 후부키짱って言うんだけど, 紹介するね。 でね、 できれば明日も来てほしいな。 そしたらね、 オカリンとルカちゃんの分のコスも用意しておく。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다고. 코드기어스야? 코드기어스의 제로삼삼한 코스가 似合うと思うんだ。 オカリンが一緒ならね、 루카짱도 안심해 코스프레 できるでしょ? 코드기어스 보다 말았는데. 이 아이디어다 って 마유씨 却下だ. 기각한다. 우리가 예측하자 마유리는 풀죽은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린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린 우리는 일찍 아리아케를 나섰다. 코미와 개최 중에만 운행되는 아키하바라 직행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버스는 많은 상태라 탔다가는 진심으로 눌려 죽을 것 같았다. 나... 족쇄라도 달린 것처럼 다리가 무겁다. 사람들 잡담 소리도 매미 울음소리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달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침묵 수행 중인 스페인 수도승처럼 입을 꾹 담은 채 신사로 돌아왔다. 코미마를 데려왔다는 게 실수인 건 확실하대요. 마유리에게 회장을 안내받을 때부터 루카코의 표정은 질려 있었다. 오타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치 네 기모오타네요. 기모오타. 네. 기분 나쁜 오타쿠. 신사에 도착하면 그 시점에서 연인으로서의 계약 기간은 끝.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 연인다운 대화를 나눌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난 겁먹고 말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공통 화제를 찾아보자. 요도 사미다레 청심 참마류 헌법. 하지만 매뉴얼과 크리스가 그런 중2병 화제는 절대 금지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건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 루카코 사이에 공통된 화제 같은 건 없다는 걸. 신사에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기로 오니까 진정이 될 것 같으면서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 루카코를 무사히 데려왔다. 오늘은 마유리가 살해당한 날. 타임 리미트는 앞으로 3시간.
플래닛, 우리의 거짓된 관계는 여기서 끝. 남은 건 루카코 어머니의 삐삐 번호를 알아내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내도 정말 괜찮나? 결국 난 루카코에게 뭘 해줬지? 아무것도 못해줬잖아. 오히려 상처만 입히고 말았잖아. 순간 움찔했다. 루카코가 훌쩍거리면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루카코. 걱정되어 다가가서려고 하자 다가가려고 하자 루카코가 뒤로 물러선다. 루카코는 계속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은 얼굴에 빗줄기를 만들었다. 난 끝없는 혼란에 빠졌다. 눈앞에서 여자애가 울고 있다. 남자로서 가만히 놔둘 일이 아닌데도 지금 난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있을 뿐이었다. 루카코가 오는 원인은 틀림없이 나다. 아무리 계약으로 인한 애인관계라 해도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마무리. 마지막 둘 다 침묵인 채 루카코 그녀를 상처 입히고 올린 건 나다. 그런데도 루카코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응, 안 돼. 돌아가. 그래도 안 돼. 웃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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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소다로. 오이 오이. 루카코는 멍하니 서있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무척이나 따뜻한 손, 무척이나 가드다란 그 손. 루카코의 손을 만진 건 루카코의 몸과 맞닿은 건 애인관계가 된 이후로 처음이자 마지막. 루카코가 내 손에 메모지를 지어준다. 손이 떨어졌다. 다시 고개를 꾸벅 조아린다. 오이 오이.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냐고. 메모지를 봤다. 거기엔 번호가 적혀있었다. 이건 분명 루카코 어머니의 삐삐 번호일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안돼! 이런 결말은 안돼! 난 전력질주로 라보로 달려가 라보를 지키고 있던 크리스의 말을 무시한 채 타임리프를 감행했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네요? 정신을 차리자 아키하바라 역 앞에 있었다. 그 곁에는 루카코가 있었다.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런 불평도 없이 코미마까지 따라가려 하고 있었다. 긴 행렬, 우리는 그 중간쯤에 서 있었다. 행렬 맨 앞에는 아리아키의 직통행 셔틀 버스가 있었다. 이대로 코미마에 가는 건 좋지 않다. 뇌에 가해지는 고통을 참으며 루카코의 손을 잡았다. ついてこい. 따라와. 오카베사? 버스 来てますけど. 코미마니 가는 건 중지다. 에? 俺は 스키니 やらせてもらう. 오카베산. どこへ? 뭐지? 오카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봅시다. 계속 걸어갔다. 처음에 당하던 루카코도 결국 입을 다물고 슬픈 표정으로 따라왔다. 신사야?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따뜻한 손을 지금까지 쥔 것보다 더 강하게 움켜졌다.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루카코의 손도 내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렇지만 놓지 않았다. 울먹이고 있었다. 난 마음을 다잡으며 일부러 작게 코웃음을 쳤다. 나니오 간치가 있대이르. 오레타치노 코이비토 관계와 마다 슈료 세나이데. 이거 유이양 패러디 한거 아니겠지? 잠깐 방금 전에 말 유이양 패러디 한거 같은데? 오레타치노 코이비토 관계와 마다 슈료 세나이데. 아직 내 턴은 끝난 게 아니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데 되게. 약간 뉘앙스가 되게 비슷하네요. 마유리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스타일이었다. 지금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았지만 잘 되지 않지만
さっき言っただろ、俺の好きにさせてもらう。さあ我が弟子よ、今すぐ妖刀さみだれを持ってくるのだ。바람이불었다보안이날바라보았다그눈동자는여전히잠겨있었고흰꼬리눈꼬리에는희미하게눈물이맺혀있었다난데스난데스다기마떼이름참마리오수행이야대신산마리오그건2ヶ月近く今日まだ我が名を忘れたのかあるか。俺は狂気のマッドサイエンティスト今日まだ약간부끄럽다고생각했지만멈추지않고계속했다男だとか女だ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俺は混乱してルカ殿の距離をうまくつかめずにいた。だがな、俺とルカ殿の関係は初めから決まっていたんだ。その時ようやく気づいた。おいおい、이제야제대로된길을찾은거냐고주인공푼은타로푼드디어네제정신을차렸네요俺は男だ、お前は女だ。俺たち今日までの家族のこと。ルカポ의머리카락을손가락으로쏟아내며시익하고입꼬리를올렸다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いい。俺は俺であり、ルカ子はルカ子であり、ルカ子は俺の弟子だ。루카코는아쉬운듯내게서손을떼고사무실쪽으로달려갔다수행은4시간동안진행되었다딱히대단한걸한건아니었다요도휘두르기요도에얽힌전설청심참마리에대한마음가짐전부내가만들어낸중2병망상이다내가일방적으로그내용들을이야기하고무녀복으로갈아입은루카코는그걸진지하게들어주었다쉬는시간엔둘이계단에걸쳐앉아루카코어머니가가져다주신떡을먹으면서그게특별하지만특별하지않은4시간을보냈다よし今日はここまで내말에자세를푸는루카코무조건이아니라요도사미다르를검집에집어넣는다무녀복으로검을다룬그모습이너무아름답고씩씩해서나는또다시시선을빼앗기고루카코는그런나를향해고개를숙인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ちょっとだけ強くなれた気がします。謙遜しなくていい。今日、お前は精神的に。32式炎風은또뭐야だが過信はする。ルカド이쁘지만、하지만남자다。그걸머릿속에서잊으면안돼요。하지만남자다。もっともっと、京馬さんに教えてもらいたいです。무슨지구한운명인가ここなんでしょう여기서는여자지만俺の意識はマニュアルという恐ろしき좀있으면남자로돌아갈거예요不安定な状態だだがもう完全復活し평소에쿄마로돌아와서다행이래요あの昨日僕に聞きましたの남자였을때기억이남아있었냐이렇게물어봤었죠僕覚えているんです왜애들이점점기억을떠올리네그러니까디메일을보내기전에일을갖다가기억을하고있네이게능력자라기보다는이제점점세계선이때1로다가가면서점점애들이알아가는건가자신의과오를갖다가내눈치를채는건가
놀라지 않았다. 페리스 때 이미 겪은 일이었고 루카코도 그럴 거래.